2021학년도 대비 수능완성 9강의 어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지만 정도로 해볼게요. Humor, humor가 is one of the important, 가장 중요한 coping은 대처 mechanisms, 기재, 그냥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원리, 작성 원리니까요. Of Native Americans니까 원주민 미국인이라는 건 우리 인디언이라고 많이 부르죠. 콜럼버스가 잘못 불렀죠. 콜럼버스가 인도로 도착한 줄 알고 그 당시에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지만 이게 또 인도에 사는 인디언과 미국에 사는 원주민 인디언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주민인 인디언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머이지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유머를 즐겼긴 한데요. 근데 유머의 단점을 지금 쓰고 싶겠죠. 말하고 싶겠죠. 읽을 수 있는. It should be used, 사용되어야만 한대요. Only, 오직, if the client, 그 고객이, 즉 원주민이 invite, 그것을 수용할 때나, 받아들일 때나. 그러니까, 유머를 조심해서 써라.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조심해서 써라. 여긴 그 정도고요. 다음에 meaning, 그것이 뜻하는 거는 대비하죠. Client, 그 고객이 trust, 믿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The counselor, 상담자를요. 어느 정도로 믿냐면요. enough, 충분히 믿는 건데, to connect, 연결시킬 정도로요. on that level, 그 정도 수준으로요. 즉, 농담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상담가를, 내담자를 서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So in one situation, 한 경우에서, what can be humor, 그러니까 humor가 될 수 있는, humor가 되는 게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 간에 humor가 될 수 있는 것이 in another 사이에 끼었을 뿐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humor가 안 되겠죠. 무례할 수 있겠죠. So can be interpreted, 해석이 되는데 as ridicule, 어이없고 그 다음 mirroring이니까 조소를 한, 아, 그 마스크를 쓰는 건데 한마디로 그 감정을 가리고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걸리긴 했는데 as ridicule or wearing은 형용사랑 경별로 동명사를 여기서 걸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형태라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그저 감정을 숨기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한마디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무도 가겠네요. 그렇죠? Counselors, 상담가는 have to be sensitive, 조심해야 된다 맞죠. 민감해져야 된대요. To 뭐에 대해서 using humor, 그러니까 유머를 사용하는데 in a way, 방식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식이라는 것은 doesn't reinforce, 강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민감해져야 된대요. Various means,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인데요. Of oppression, 억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소수민족에 좀 속하긴, 소수민족이 속하긴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조롱, 조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 말이기는 한데 그런 거 있지. 우리도 막 아, 안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실제 암에 걸린 가족들에게 그런 농담을 하면 그저 상처가 될 수도 있죠. So 그 억압이라는 것은 the client, 고객이 has injured, 견뎌오고 있는 probably 아마도 for all of her or his life, 그러니까 그냥 그녀의 삶에서. 그러니까 인디안이 그런 거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습니까? 야, 너네 맨날 보호만 받냐? 이러면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however, 하지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유머의 장점을 얘기하고 싶겠네요 아마도요. In the positive direction,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에서는요. 유머, 유머가 provide, 제공해준대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to connect, 연결시켜준대요. With the client, 고객과 연결시켜주는데 on her or his ground, 그러니까 그날 그녀의 성장 배경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share, 공유해주는데 A powerful trust니까 아주 강력한 신뢰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In sum, 요약하자면 쓰긴 쓰되 조심해서 써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lthough 비록 뭘지라도 counselors, 내담자이자 상담관들이야 working with native American clients니까 원주민인 인디언들 고객들과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가들은 should exercise, 실행해야 된대요. caution이니까 조심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When using humor이니까요, 유머를 사용할 때요. 그리고 그렇게 조심해야 하지만이니까 그래도 써라 얘기예요. So they definitely should not emphasize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minimize 이런 거가 되면 되겠죠. 뭐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minimize가 아니더라도 이건 뭐라고 했더라.
오버로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유머를 as a powerful therapeutic technique니까 강력한 치료의 기술로서의 그 유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머를 써라. 인디언 유머, 인디언식 유머는 serves the purpose, 역할을 수행한대요. 어떤 역할이냐면요. reaffirming, 그러니까 다시 다져주는 거죠. 확신시켜주고, 그 다음에 enhancing, 강화시켜주는 역할이래요. the sense, 감각인데요. of connectedness니까 서로 간에 면밀한 어떤 감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친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래요. as part of family, 가족이라든지, clan, 부족이라든지, tribe. 그러니까 이 클랜이 좀더 작죠. 트라이브보다. 그래서 시족이라고 여기서 내고 그렇죠. 부족이 큰 거, 시족이 큰 거. 부족이 더 크죠. 시족은 그렇죠. 좀더 작은 거고. So, to extent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본격되실 거 아마 it can serve 유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 that purpose 목표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요. In the counseling relationship이니까요. 상담의 관계에서, 즉 상담할 때 유머가 유머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까지는, 즉 안전한 범위까지는 이 유머는 is all the better,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었습니다.